그럼요. 왜 여러분들 문재인을 5년 동안 지켜야 된다라고 할때 여러분들을 늘 하나같이 이런 말씀드려요. 저 적폐청산들이 언제 호시탐탐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서 적폐청산을 방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참 우리가 정권 잡기도 힘들었지만 지키기도 힘들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치지 않고 있죠.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해줄게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여러분들 왜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유를 알려줄게요. 제가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아야만 하는 이유가 가장 큰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생각해갖고, 정말 이거 나중에 제가 23일 날 어떤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한 건데, 국민의 관심도, 정책의 동력, 적폐청산, 뭐 분열. 여러분들 말씀이 다 맞는데, 제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유지되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비문 세력들이 지금같이 입을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들 비판을 하지 않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언젠간 곤두박질치면 지금 여러분들 숨어있는 비문 세력들, 문재인을 반대했던 비문 세력들은 언제든지 치고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저 수구 세력들과 같이 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비문 세력들이 조용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문 세력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사실상 저렇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문재인 정권이 하나같이 되는 거예요. 저 신배들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신배들이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을 깎아놔야만 비문 세력들이 문재인 정권 이제는 뭔가를 수정해야 된다. 문재인 정권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진짜로 문재인 정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분명히 제가 예상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내 반문 세력은 아직도 존재해요. 반문 세력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반문 세력들이 몸살이고, 지금 같은 민주당 분위기에서 반문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 봐야 본전도 못 차리고 뻔하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진짜 아픈 것은 당내에서 총질하는 게 가장 아파요. 그치? 진짜 아픈 것은, 당내의 총질이 가장 아픈 거야. 그래서 우리가 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함이 바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면 할수록 당내 반문 세력들이 활개를 피우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왜 반드시 고공행진을 해야 되고 70% 이상을 유지시켜야 되냐면, 만약에 50% 40% 이렇게 떨어지는 순간 그들은 반문 세력들은 또 들고 일어나서 또다시 국민의당과의 연대가 나올 수도 있고, 그들은 또다시 그거를 지금 추미애 대표가 잘 차단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과는 연대 없다. 결국 여러분들은 민주당 지지율,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유지되어야만 결국 가장 내부의 분열이, 무서운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우리 여기 문패인 많죠.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문패인 되게 많죠. 제가 왜 문패인들이 솔직히 너무 자랑스러워요. 예, 저는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그렇지만 우리 문패인 그리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참 우리 많은 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너무너무 다 자랑스러워요. 그 자랑스러움이 왜 자랑스러움이 있냐면요, 딴게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들
문빠라는 말들이 있었어요. 문빠라는 말들이 뭐였죠? 문재인 지지자들을 하나의 작은 소수 집단으로 몰아가면서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말들이에요. 무슨 빠, 무슨 빠. 이 문빠라는 말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아주 그 소수의 어떤 그 집단으로 몰아세우기 위해서 한마디로 비하하는 말이었는데, 저는 이 문빠 프레임의 전환을 이 문팬들이 이뤄냈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문빠라는 이 비난의 용어를 당당하게 나는 문빠다라고 얘기하는 지지자들이 생겨남으로써, 정말로 제가 늘 민주시민들에게 아쉬웠던 게 뭐냐? 당당해지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이 진보 민주시민들이라고 자청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관대했어요. 너무나 관대하고 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민주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독해지고 잘못된 일배들은 신배들, 인배들, 일배들, 여러분들 그냥 넘기지 마세요. 신배들, 일배들 비난 용어 쓰고 그럼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다 고소하세요. 일배들, 신배들 고소 되게 잘해요. 근데 이 민주시민들 독해져야 돼요. 그들과 똑같이 고소해주고 그들과 똑같이 독해지세요. 응? 근데 이 진보 민주 세력들이 당당해진다는 점에서, 옛날에 문파, 처음에 이 문파 프레임을 저들이 들고 나왔을 때, 너 문파냐? 아, 나 무슨 문파야. 문재인 대통령이 제일 나아서 그런 거지. 나랑 뭐 정치 똑같아. 이런 식으로 문파라는 어떤 이 그 비난 용어에 대해서 사실상 당당하지 못한 초기 프레임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문파다라고 하면서 전 국민의 문파화를 만든 게 정말로 이 문팬을 시작으로 정말로 민주시민들, 문재인을 중심으로 민주시민들이 당당해지는 이 모습들이 지금의 문재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들 당당해지시고, 저 여러분들 저 적폐 세력들은요, 면상이 되게 두꺼워요. 일배들, 저 신배들, 신종 일배들, 아프리카의 신종 일배들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저 신종 일배들은요, 주둥이로는 이명박근혜를 욕하면서 끊임없이 문재인 주변을 까고 문재인 언제든지 지지율 깎아내리려고 노력하는 인간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지지율 떨어졌을 때 지네들이 개파들이 일어나갖고 문재인 정권 비난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정권은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장기 집권을 해야 될 때 지네들이 정권 잡으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당당해지시고 독해지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겨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알겠죠, 여러분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맙습니다.